이야기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인터넷 복음 방송이 7년 세월을 지나고 또 좀 장소도 새로 확보를 해서 크게 발돋움하는 축복의 기회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섬기는 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주위 함께 동력하는 또 격려하는 도움님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7주년 기념으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에 부흥의 형식이 아니고 그저 세미나 형식으로 안방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앉았듯이 이제 오손도손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현재 그 예수 제자 선교회가 제가 공군 군복을 벗기 바로 직전에 한국 청소년 전도협회를 만들었어요. 딱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예수 제자 선교회 그런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그 선교의 핵심 사역이 근래 와서는 국제 목회자 아카데미라고 주로 목회자 사모 또 선교사 풀타임 사역자만 참석하는 그 세미나 지금도 작년부터 뭐 그대로 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제 목회자 아카데미 이름으로 지금 활발을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서울 바로 밑에 있는 그 경기도 분당 알죠? 분당 천당 밑에 분당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분당에다가 그 빌딩 새 빌딩 안에 조그맣게 한 30명 모일 수 있는 세미나 마련해서 이름을 분당 크리스천 센터 그래가지고 목회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모였으니까 저는 그저 집회를 참 일찍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48년이 좀 지났는데 사역을 하기는 한 55년쯤 이렇게 국내외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찌 그렇게 다녔을까 놀랄 정도 주님 은혜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또 요즘 또 부흥회가 또 옛날처럼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세 가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도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찾아가는 사역에서 찾아오는 사역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크리스천 센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세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는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목사잖아요. 목사에게는 뭐 거대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교회 은퇴나 하더라도 목사로 계속 복음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사명에 걸맞게 같은 목사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에 걸맞게 또 주책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아주 멋지게 계획을 한 것이 남은 생에 목회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신학교를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의 이제 목회자 사모를 좀 더 양육하는 그저 후배들이고 자식 같고 또 동생들 같은 그런 목회자를 모아놓고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한 30명밖에 자석이 안 되는데 매달 등록이 30명을 훨씬 뛰어넘어요. 또 온 사람 계속 또 오게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3월달부터는 수도권 지역은 분당에서 중부 지역은 대전에서 남부 지역은 부산에서 세 군데서 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전하는 주제에 있는 그런 이런 메시지입니다. 목회자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성경 속의 핵심 주제를 뽑았어요. 그래서 주로 가르친 내용이 새 언약과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성경적 구원론과 그날의 상, 천국에 가면 또 상이 있잖아요. 그 상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와 믿음이라든지 거듭남의 비밀과 성화의 성경적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 또는 참 목자상과 제자도 주로 이런 걸 주로 가르치고 묵상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 제가 맡은 사역인데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참 주님 은혜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해요. 우리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나면 좀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경우를 보면 은퇴한 목회자 10명 중에 9명이 경제도 힘들고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9명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제 한 명 정도가 좀 허리를 좀 펴고 이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여러분께 먼저 부탁할 것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나 목회는 은퇴해도 평생 동안 일거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받으시면 아멘. 평생 동안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각 복음과 관계에서 어쨌든 복음과 직접 간접 관계에서 뭘 하는지 언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평생 일거리가 좋겠는데 주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그동안 많은 것도 제가 교육을 받고 양육을 해서 이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참 주님께서 참 디자인을 잘하셨다. 저는 진짜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참 좋고 기분도 좋고 주님이 지금도 서주시고 일거리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그저 평생 일거리 사역과 관계 있는 그걸 구상하면 참 좋겠다. 지금 저는 그 수원의 광교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분당과의 교통도 참 좋고 모든 것이 주님 은혜를 가운데 복음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주님께서 딱 밀어붙여 주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춰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아멘. 영어로 표현하면 어째요?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Feeling fact와 바이블 팩트가 달라요. 느낌의 현실은 부족해요. 그러나 바이블 팩트 성경 가르침은 부족함이 없다고 가르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질병에 분명히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병이 있잖아요. 그 성경은 병이 없다고 말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날이 없다고 말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이 문제 하면 깊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현실은 병이 있어요. 성경은 병이 없다고 말해요. 나아지고 갔다고 말해요. 그다음에 우리는 병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를 또 믿는다고 말해요. 또 말씀을 또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또 말씀이 반대되는 쪽을 택해 살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강의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한번 깊이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고 우리의 삶은 때로는 짜증나고 아주 쪼여들고 부부간에 또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데 주님은 다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대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feeling fact냐 바이블 fact냐 느낌의 사실이냐 성경적인 사실이냐 우리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이 바이블 faith 참고로 저는 주님께서
많은 분의 영향과 도움을 입고 가르침 받았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세 가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공군 군목을 했잖아요. 군종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군대 간 것이 아니고 공사 졸업하고 마치 군기를 안 타게 돼서 제가 정훈 장교 대위 때 공군에서 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국비는 아니고 봉급은 받았지만은 그저 등록비는 제가 전도사 뭐 장학금식으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리고 이제 3년 그게 통합적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신학교 다닐 때 내비게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비게이터 성급 제자 거기서 주로 맨투맨 디사이플십 스몰 그룹 이런 것을 훈련받아서 평생도록 제 믿음의 기초가 그 내비게이터 티칭하는 그 아주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경 그대로 믿는 그 기초가 되셨고 또 제가 한 28년 전쪽으로 여러분 그 케네스 헤이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약간 좀 신비 쪽 바이블 페이스 페이트 무브먼트인데 오클라호마 틀스에 했어요. 1년을 그 학교를 다녔어요. 직접 케네스 헤이겐을 배우고 저는 이제 능력 사역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또 성령도 액션을 뭐 된다든지 이거 배우는데 그 주로 사성이 뭐냐면 말씀이 있고 믿음 액션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잖아요. 성경은 된다 그래요. 영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God says it is so, it is so.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겁니다. 받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질병보다도 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환경보다도 크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액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이블 페이스라 그래요. 요번에 제가 뭐 부흥의 시기 아니니까 오손도손 그저 얘기를 하였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15-16년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목회자 3을 위해서 또 내일 저녁 7시 반 이 시간에는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평신도 누구든지 와서 목회자나 함께 듣는 시간이고 또 모레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한 번 더 점심시간까지 목회 3을 모임을 가질 텐데 이번에는 그저 믿습니까? 아멘 그런 게 아니고 오손도손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대화로 풀어보는 전 요즘 그 분당 크리스천 센터 강의할 때는 방침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푸시하지 않는다. 그저 오손도 얘기하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게 할렐루야 아주 오손도손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참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가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별로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없잖아요. 이걸 몰라버리면 절대로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보혈로 받지만은 예수 안에서 그래 사는 것 주님 뜻이잖아요. 주님의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해요. 이거 모르니까 아무리 힘 속에서도 대단하다 하다가 또 넘어지고 우리 맨날 찬송물이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그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널 넘어지오니 이게 교회마다 부르고 있으니 참 그 변화도 안 되고 되는 것 같지 흉내는 내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 뉴저지 어느 그저 좀 변두리교에서 목회자 세면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 변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 딱 하는 말이 목사에 나도 안 변하는데 뭐 참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변한 것 같지 건드리면 다 나와. 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다 올라와요.
언제 그랬더냐? 온유, 겸손, 사랑, 충성, 성김, 별걸 다 해도요. 이제 문제 부딪히고 나면 솔직히 우리는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불신자 염려하죠. 우리도 염려하잖아요. 불신자 짜증내죠. 우리도 짜증내잖아요. 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은 뭐 예수 믿는 자체는 물론 대단한 사건이고 가장 기쁜 축복입니다만은 이 근본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방법을. 그걸 놓쳐버리고 엉뚱데 찾으니까 이게 대단하다 살아 내일 밤 내가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님 방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법을 가지고 다스려. 법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성경 속에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이. 그걸 몰라버리면 엉뚱데 헤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엉뚱데 헤매게 되면 고속도로를 올라섰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요. 이 말 이해가죠? 지금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이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딱 크게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말하면 왜냐면 사람의 생명이 딱 두 가지밖에 생명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 예배당 나온 것과 거듭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얘기했는데 훈련과 복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예배당 나오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말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이라 그래요. 이것도 물론 육신이지만 내가 성경에 육신 들을 때는 육체, 바디 이걸 말하는 플래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명 있잖아요. Natural life. 부만 태어난 생명 있잖아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거듭났던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구원받았던 그 말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의 준 부위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문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세의 율법은 육신의 생명의 준 법이고 지켜봐라. 지켜봐라 이 말은 모세율법은 진짜 지키는 말이 아니고 너는 지킬 수 없음을 알아 그 말입니다. 이걸 반어법 무슨 법? 이걸 반어법이라 그래요. 이게 참 재밌는 논리인데 직설법과 반어법은 달라요. 직설 반어법은 자식 보고 너 공부 열심히 해 이거는 직설법인데 걔가 자꾸만 깽판 치고 공부를 안 하면 네 멋대로 해봐 멋대로 해봐 그 말은 멋대로 하란 말입니까? 좀 공부 좀 잘하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법? 그게 반어법. 반어법. 성경 그런 게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율법 청년 찾아왔잖아요. 그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드릴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은 율법적이니까 항상 하는 데 관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이렇게 물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뭔지 알아요? 계명 지키면 구원 받는단 말이 아니고 율법 청년을 깨트려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샀다?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계명을 지키라 또 재산 팔아 나눠주라 그 팔아준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복음이 뒤집으시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마음을 깨트리고 복음을 심기 전에 먼저 반어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모실 분 하나님 우리 주실 때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 법을 주어서 너 지켜봐라. 너는 그래 살 수 없음을 알고 손들고 은혜로 주님께 나오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몽학선생 바로 그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모세율법이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주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럼 이걸 몰라버리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부르짖고 부흥하고 포함을 치고 별걸 다 해도요, 그걸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이미 법적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어지게 만들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고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이게 복음이지. 나는 이를 악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과정에는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을 성경 말은 로마서 7장을 헤맨다 그래요. 몇 장을 헤매요? 오라 나는 곤고하다. 부산, 나 지금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말로 말하면 와일이 안 되노, 그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솔직히 안 돼. 되는 척 하지.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만나 개인적으로 해보면요, 안 된다는 거요. 주님 뜻대로 안 살아진다는 거요. 악한 생에 해방받지 못하는 거요. 이거 떠나간다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모세 율법이죠. 옛 사람의 말한 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 율법을 업그레이드. 다시, 십자가에서 율법 요구를 죽음으로 들어주고, 십자가로 처리한 다음에 그리스도 율법을 만듭니다. 그리스도 율법. 좀 메모해 놨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율법이 나와요. 누구 율법? 대개 다 처음 들을 겁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끝이 났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옛것을 폐하고, 이 말은 이제 율법 좀 끝을 내고 새것을 세우러 왔나이다. 새 언약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옛 언약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 어둠을 헤매게 돼요. 새로운 광명의 빛이 왔는데 그걸 못 누리고 어둠을 헤맨다, 그 말입니다.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지 못하면 평생 헤매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노력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준법 바로 내일 방금 생명의 법인데, 여러분 저 이것을 많이 강구하셔서 누구든지 참석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끝나잖아요. 목회자는 이제 내일 낮에 모레 낮에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부할 텐데, 주님이 한 제가 목사 된 지 48년이 지나고 있는데, 한 15, 16년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무슨 법으로 일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나타나, 주님이 대신 살아요. 우리 그 분당서 세면하는데 참 목회자가 잘 모여요. 할 때마다 거듭거듭 모이는데, 하지만 좌석이 30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주로 합동층 목사들이 참 많이 오는데, 그 총신을 나오고 아주 설교학 전문 책도 썼어요. 예수님처럼 설교하라. 그분이 날 보고 복도에서 이런 말이에요. 최익 목사님, 한국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 대신 산다는 사실은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감독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 대신 죽었으면 지금은 대신 사시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주님이 대신 살고 있잖아요. 그건 거의 몰라요. 날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꼬여듭니다. 여러분, 내 목회자 세미나 때 주로 할 얘기인데,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줄 믿고. 죄는요, 안 짓고 노력하면 더 지어져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참 그게 이상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하니까, 주님께서 대신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대신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공부 전체를 통틀어 말하면요,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 신방하든지 또 11조 예배당 청소 꽃꽂이 뭐 선교 전도 뭐 장로 봉사 별걸 다 하잖아요. 오만 거 떼만 거 다 하잖아요. 평생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절망입니다. 절망이 목사 안수실에 가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이 얘기했는데 안수받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데 이제 축사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야단났네. 하나님 우리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는 것은 카운트가 안 돼요. 뭐 엉망 바치고 몸을 부살해 바치고 수천 수만 명을 예배당 모아도 세상적으로 위대한 목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받으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받으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내일 밤 공부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자, 그건 그렇게 이번 주제가 성경적 구원론과 성령의 법이 주제인데 오늘 저녁에는 그죠? 여러분 그 나중에 목사님 광고할지 모르지만 책을 제가 쓴 책인데 뭐 책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밖에 몇 권 있으니까 제가 십수년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키스가 17과목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옛사람 처리, 자아 처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있는데 여러분 구입하셔서 몇 번 읽어보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불과 책이 몇 권 안 되니까 강의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들으시고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이 성경적 구원은 왜 중요하냐? 미국도 한 번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지금. 한국의 지금 교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뭐, 세습 문제다, 뭐, 윤리 문제다, 뭐, 목사가 뭐, 깽판 쳤다, 뭐, 교회가, 오만 거 때만 안 많지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단순히 했는데 행위 구원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행위 구원론자 목회님을 좀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에서 구원받는다 캐투를 찍은 사고방식 뭐 다 이런 끝이 없으니까 다른 교리는 성령론도 약간 차이가 있어도 천국 가는 거는 별 문제 안 되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 체험하고 뭐 그거는 별개 문제고 천국 가는 문제는 그런데 사탄이 구원론을 흔들어 버리면 기독교 통째로 흔들리고 말아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잘못해버리면 흔들어버리면요 기독교가 복음을 떠나서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종교 선택 이러면 우리 평생 믿어온 게 뭡니까? 평생 섬기면서 어려운 사람들 11조 내고 새벽기도 하고 몸을 부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종교가 돼버리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게 참 맞는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버리면 얘기는 끝나잖아요. 아무리 프로그램 좋고 의사 하고 교회 참여고 뭐 가정 세미나 뭐 세미나고 뭐 오만 소리 다 해도요 지옥 가버리면 얘기는 끝나잖아요.
여기 목회자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도 자기 교인들을 천국으로 함께 가야지 천국 함께 못 가고 교인들 중에 지옥 가버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이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사업 실패 하고 다르잖아요. 사탄이 묘하게도 구원론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 주장자가 신통자는 목사나 사고치는다 그런 사람의 말은 누가 따르겠지만은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고 책도 쓰고 교회도 크고 인격도 있고 그런 분이 그런 주장하니까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군 얘기했는데 전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 좀 심각하게 생각이 돼서 잘못하면 교회가 교인들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요. 이걸 이해갑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 만들어 지옥으로 보내요. 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복음을 몰라버리면 이 목회자를 이렇게 모여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핵심만 또 내 책에 있으니까 핵심만 집어서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9장 찾아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19장 인자가 온 것은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다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례차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 줄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구원하러 왔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성경은 표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섬기러 왔다 그랬고 어떤 데 보면 또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랬고 또 어떤 데 보면 또 죄사로 왔다 그랬고 오늘은 또 구원하러 왔다.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흰 구두, 백 구두, 하얀 구두, 화이트 슈즈 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다 같은 말인데 가장 지각된 표현이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구원하러 왔다. 받으시면 아멘. 구원하러 왔다.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여기 어떻게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어떻습니까? 예컨대 흔들 정도가 아니죠. 아니, 그 뭡니까 그거? 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이 필라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버리면 평생 고린도 전서 15장 59절인가요 말하기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 우리의 소원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 김 목사님 인터넷 방송 내 다 모릅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달프고 참 저도 선교단체를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참 이게 문제는 심각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서글프고 절망적이고 다시 해볼 수도 없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데 단 일례적으로 끝이 나는데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의 뜻은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는 대개 구약에서는 전쟁에 이기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구약에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성경 전체 보면 가난에서 해방도 구원이고 질병 치료도 구원이고 전쟁 승리도 구원이고 뭐 인격 고침도 구원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신약에는 주로 죄하고 관계시켜요. 간단히 말하면 죄 사함받고 거듭나 하게 그 말이 그 말인데 죄 사함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 그렇게 말해요. 가장 그 쉬운 예로 알기 쉬운 걸로 뭐냐면 뭐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죄 사함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 주목적은 죄 사함은 아닙니다. 사실 죄 사함이 기독교의 본질 전체는 아니에요. 중요해도 왜냐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기독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복음이 기독교 성경 전체에 가리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 이게 전부 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나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죄를 사는 거예요. 죄 사함이 주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죄를 안 사면 못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죄를 사는 거예요. 그 죄 사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죄 사함만 받으면 안 돼요. 뭐 같은 한 사건인데 죄만 사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못 얻어서 제가 정의하기를 무슨 사함 받고 죄 사함 받고 뭐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죄 사함 안 받아도 안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받으시면 아멘. 이게 구원인데. 근데 구원에 대해서 참 평생 들어갔는데 막상 또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또 잘 안 돼요. 그죠, 사모님? 설명해보라면 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교인들이 참 이런 데도 티칭이 안 돼서 가죠. 참 이게 뭐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원체 말하니까 덮어놓고 믿는데 저는 그래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참 이게 개신교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고로 열심히 있는데 들어가 보면 뭘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 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적은 무리 운동을 통해서 부흥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좀 차근차근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가르침으로 말씀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건 대답은 다 있어요. 대답이 없는데 대답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대답은 성경 속에 대답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답은 다 있어요. 이 속에. 그건 덮어놓고 믿으니까 대답을 찾지 못해서 다르지. 근데 이 구원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왜 또 헷갈리니까 하면 또 성경 표현이 또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데는 구원을 받았다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또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다가 또 어떤 데는 또 구원을 장차 받을 거라 그랬다가 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받은 줄 안 또 이루어라 하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근래 그 서울의 사랑의 어느 권사님이 제가 오랫동안 한 분인데 나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요즘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교인들 중에 지옥 갈까 봐 겁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평생 믿어왔는데 또 이상한 또 뭐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그래 살아야 되겠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룩하게 또 잘 안 사라지고 또 신경질도 아직 해결 안 되고 또 불평도 해결 안 되고 우리 장로님은 다 문제 다 해결되셨죠. 예수님처럼 지금 살면서 계시잖아요. 그죠? 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벌써 할렐루야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데 자놈처럼 대문이 그렇지 않고 참 이게 그러니까 또 지옥 갈 걱정되고 실제로 무슨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러니까 제가 참 다시 구원론 문제를 들고 나와서 여기에 참 다시 한번 이 심각한 거룩한 고민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다가
3차 또 분을 받을 거라 그랬다가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짚으면 오늘 저 공부가 끝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흥의식으로 하면 별 효과가 안 나타나요. 공부식으로 해야지. 나도 부흥회도 뭐 그렇게 많이 해보고 뭐 이번에도 뭐 한 달 20일 동안 계속 집회도 돌아다닐 텐데 이 부흥회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저 부흥회도 분위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단도 시간도 또 단도 끌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 가르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의는 내가 하지만은 저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한 50년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요. 저는 교인들 웃길 수 있고 울릴 수도 있고 가슴도 치게 만들고 결심도 시켜요. 눈물도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절대 내 교인들 마음을 못 바꿔요. 오직 마음은 성령님만 바꾸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성경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반드시 성령이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안 가르치면 이론은 돼요. 교훈은 돼요. 윤리 도덕은 돼요. 신학은 돼요. 교리는 돼요. 생명과 능력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도 우리 귀는 목사 설교 듣지만 내 마음은 누구의 가르침 맞는다? 성령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도 내 집회나 첫날부터 부탁해요. 주일날로 예배당 앉자마자 10초라도 1분이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은 기대하면 신 가르쳐요. 내 안에서 가르쳐요. 내 안에 계신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표현합니다만 아이가 저는 한게 성령의 가르침 받는다.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거 몰라버리면요 평생 설교 들어도 그 나물에 그만이고 변화되지 않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뭐 별로 여러분 이 말 이해갑니까? 진짜 구원 받고 거듭나서도 평생 성화되지 못한 채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서글프게도 그 슬프담을 붙여야 돼요. 정상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도 거듭났지만 평생 서글프게도 성화되지 못한 채로 인생 끝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지옥 간단 말은 아닙니다. 천국은 가요. 부끄러운 구원 봐야 경사를 말로 막 기사댁에 좀 막 코피 틀지 모르겠는데 좀 표현이 좀 유치하다. 우리 목사님 고향이 함양인데 내 목사님 수준에 맞추려니까 자꾸 표현을 좀 유치한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받은 구원 메모하실 분 그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걸 받은 또 이거는 첫 번째 구원 또는 칭의 justification 또는 영의 구원 표현이 많아져요. 영혼 몸이 있다면 영의 구원 받은 구원 첫 번째 구원 저는 이걸 명시를 붙이기를 기본 구원 아니, 기본 이것만은 통과해야 돼요. 기본 구원 할렐루야. 기본 아주 있는 베이시 리콰이먼트 그리스도인 되는 입문 그리찬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이것만 통과해야 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유명한 구절인데 잘 아는 거죠. 저는 이거보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무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 줄을 쳐세요. 받았으니 이미 얻었으니 받았으니 믿을 때 구원받았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 하는 이걸 말해. 구원받으시 이 말은 성화가 아니고 그저 기본 구원 자녀가 되세요. 생명 얻으세요. 죄산 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믿을 때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이 말은 행위와는 관계 있다 없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죄가 많고 적고 종교가 뭐 그것도 관계없다. 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는 거니까 행위에 관계없다. 아, 이런 누구든지 아, 자랑,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네 자랑하지 마라. 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구원은 절 보세요. 아, I am saved. 나는 구원 받았다. 아, 그건 항상 수동형 받아졌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구원을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I am saved. 나는 구원 받아졌는데 not depend upon what you have done. 제가 영어를 낮에 배웠더니 밤에 더 영어 잘 안 되네. Not depend what you have done. 당신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기초하지를 않는다. 이해갑니까? 내가 구원받아진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죄가 많고 적고 종교가 뭐고 행실이 어떻고 전혀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질문 자체를 안 해요. 할렐루야. Not depend upon what you have done, but depend upon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무엇을 하였는가에 기초한다. 이해가지요? 그 첫 번째 구원은, 거듭나는 구원은, 영생 얻는 구원은, 죄사함 받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에 관계 있다 없다? 전혀 없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관계 있다. 하나님 다 이루었잖아요. 세상제 지고 갔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성경 제가 바쁘니까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각자 지은 이게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여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종교로 안 되잖아요. 참호도 안 되잖아요. 우리도 안 되잖아요. 낱낱이 고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보험 깨닫기 전에는 보세요. 여러분 죄가 어디가 보세요. 보라 예수님 오셨잖아요. 세상 죄를 어떻게 지고 어떻게 됐다?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안 끝났다? 욕을 받아서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단순해요. 세상 죄를 주고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만인 구원설 노노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은 존재한다. 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죄인 지옥 갑니다만은 주님 편에서는 다 처리해버렸어요. 이해합니까? 세상죄를 주고 갔으니까 차별이 없나니라. 제가 한 열흘 전에 저 주로 미국 올 때마다 대한항공을 타고 오는데 참 미국이 많이 왔네. 제 마일리지가 벌써 100만 마일이 더 넘었었어요. 아니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전율이에요. 전율이. 나도 감 놀랐어요. 구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청 앉아있는데 막 전율이 생겼는데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간 것보다도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 동의하시면 아멘. 기독교의 가르침 오만 거 떼망이지만 세상죄 지고 갔다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 이거 다른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너무 바쁘게 돌다가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 차 있다. 불신자 만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수님의 성전 이미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안 받으면 지옥 가고.
주님 편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뉴욕에 며칠 지났는데 맨하탄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전철을 타려는데 7번 그 플러싱 가는 게 문제가 생겨서 밤에 전철이 끊기고 말았어요. 얼른 와서 다시 택시를 타고 참 내가 뉴욕도 그것도 할 수 있으니 나도 많이 익숙됐다. 한 강서해관 그 앞 34에서 택시 타고 가는데 마침 택시 운전기사가 공수 특전단 출신인데 자기 부인이 뉴욕 교회 집사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요. 그 내가 선생님 하나님의 선생님 죄를 다 지고 갔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복음 메시지입니다. 믿기 전에 이미 처리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갔는데 내가 경사로 말할게요. 네 우짤래. 요구만 물어요. 뭐 할래? 우짤래.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고. 너무 간단해요. 제가 내비게이터 훈련 받았는데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왜 예배당 안에서도 불신자가 이렇게 많을까? 예배당 안에서. 뭐 방금 말할 것도 없고. 따라합니다. 복음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참 쉬워요. 요즘 행위론자들은요, 구원받기 어렵다고 가르쳐요. 주로 들고 난 구절이 뭔지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집을 대로 해가지고 필요하면 이 난의 구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잘못 집을 대로 해석해가지고 거듭나기 쉬운 게 구원받기 어렵다고 그랬지. 그래서 힘쓰고 애써야 천국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고 부자 청년 만났지 예수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어렵다 했습니까? 불가능하다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 말했어요. 그러므로 선물로 주는 겁니다. 받으시면 아멘. 불가능한 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내가 해줄게. 새 언약. 무슨 언약? 새 언약. 복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는 것도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번에 내가 성화 메시지 10월 초에 분당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주님이 보여준 것은요, 성화도 모든 준비 주님이 다 해놨습니다. 성화도 다 해놨어요.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우리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주님 하는 게 조금만 뭐 좀 깔짝깔짝하면 돼요. 그건 딴 얘기고. 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은혜가 되시면 아멘. 재미있어요? 히브리서. 아, 내일 밤이 얼마나 좋을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인데. 다시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뭘 행하러 왔나이다?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보세요. 모르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 하는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 말은 천국은 주여 주함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주여 주여 함으로 천국 가는데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니까 천국은 전제 조건이 뭐 하면 간다? 주님 이름 부르면 간다 그 말입니다. 가는데 단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 뜻은요
다른 뜻을 찾으면 안 돼요. 구원과 관계 있는 뜻을 찾아야 돼요. 이해갑니까? 뭐 구제하고 동정주고 뭐 거짓말 안 하고 그걸 찾으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 천국과 관계 있는 뜻을 찾으면 예컨대 그중 하나는 요한복음도 있습니다만 히브리 6장에 보면 구원과 관계 있는 뜻이 뭐냐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옛 언약 끝을 내고 율법 끝을 내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러 왔다. 받으시면 아멘. 새 언약에서 십자 구원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잖아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몇 번 드림으로? 한 번. 십자가는 한 번 사건이죠. 또 질 이유가 없죠. 단번에 once 대신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뭐 했노라? 보세요. 믿는 자 신분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성질머리는 좀 아직까지 좀 어설프고 행위는 좀 어설퍼도 내 말은 신분은 거룩해졌어요. 이게 신분상의 구원이라 그래요. 실제 하는 짓은 어설퍼요. 저 아주 골치 아픈 존재일지 모르지만 신분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 구원 관계인데 믿는 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자입니다. 성자. 받으시면 아멘. 천주교 성자는 업적을 보고 평가해요. 사실 천주교는 상당히 절망적인 집단인데 그건 그렇고 기독교의 성경 성자는 신분.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윤리 도덕 개념이 아니고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지요? 온전히 구별돼서요. 세상 속에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뭐가 됐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내 모습 보면 에이 노노노노노노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어로 이런 말 했습니다. I am not who I think, who I am. I am who God thinks who I am.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내다. 할렐루야. 다시 해볼게요. I am not who I think, who I am. I am who God thinks who I am.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참된 나는 누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신분이. 왜?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했다가 예수께로 옮겼잖아요. 예수 몸에 붙었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몸에 붙었잖아요. 이 교회잖아요. 교회. 몸에 붙었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도 만일 지옥 간다면 예수님도 함께 가야 돼요. 몸에 붙어있으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만일 타락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같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지. 자 그건 그렇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성자다. 아하 할렐루야. 우리 믿을 때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의인 됐잖아. 의인 그죠? 어렵다 말은 또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Righteous, 어렵다 말은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 바로 섰다 그 말입니다. 어렵다 말은 전에 바로 못 섰는데 은혜로 믿음으로 바로 섰어요. 이제는 관계가 바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의롭다 이 말입니다. 의인 그 말은 착하다 말이 아니고 의인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의인그래요. 우린 자꾸 윤리 도덕을 생각하니까 의인그러면 에이 뭐 내가 의인입니까? 그게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따릅니다. Right. Standing with God. 의인그래요. 우리의 의인은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건 내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옮겨온 겁니까? 이걸 전가된 의라 그래요. 할렐루야. 무슨 전가된 의. 그럼 우리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같다 다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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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저 사람들 좀 헷갈려. 되게 정신여고 출신이 정신을 어? 놓고 있어요. 어? 어저께 설교했는데 이래요. 되게 목사 사모는 좀 문제가 많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의 의인은요, 한번 찾아보시다. 아, 참, 시간 없지만, 뭐 오늘 너무 길게는 할 테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저 빨리빨리 고린도 전서. 이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진리에 우리를 끌기 시작하면요. 이야, 참. 할렐루야. 1장 30절. 263절. 고린도 1장 30절.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보다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예수는 우리에게 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었어요.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뭐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게 아니고 나야 뭐 장로님 어떠세요? 어설프죠 그죠? 내 하는 짓으로 이래 되겠나? 그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요. 동일시. 이해합니까? 그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꼭 같이 사랑해요. 의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아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뭐로 삼아버렸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는 순간에 보세요. 맞아요. 십자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십자가 위에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십자가에 있는 그때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우리 죄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삼아버렸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의가 나한테 와서 나는 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교체 그 순간만 하나님 죄인이 아닌데 우리 죄가 넘어갔고 의가 넘어왔으니까 우리 의인은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의인 됐습니까? 그저 선물로 준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의와 꼭 같다 안 꼭 같다? 꼭 같은 기맥힌 겁니다 이거. 아, 이 발견 기맥히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기가 안 맥히는 것 같은데 내 혼자 기가 맥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천국 갈 이미 천국 와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면 지금보다 더 의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아닙니다. 지금 의가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완벽한 의니까. 내 행위로 됐다면 더 의롭게 지겠지만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옮겨 주었으니까 완벽 그 이상 완벽한 의가 있다 없다? 없다. 천국도 지금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지금 며칠 전 우리 사모하고 저녁에 예배보다 이걸 발견하고 한 10분 나서는 마주 보고 멍청했어요. 이럴 수가 있다. 어쩌면 이렇게 됐을까? 이 은혜가, 이 감사, 이 사랑이 우리를 의인 그러고 천국 가도 이 의를 가지고 가고 더 의를 질 수가 없고 예수님 하는 의와 꼭 같은 의가 우리한테 와 있고 이게 구원이고 그런데 다른 소리를 왜 자꾸 해요? 다른 행위를 왜 자꾸 해요? 행위를 말해버리면 다 실패하지. 한 사람도 안 되지. 받으시면 아멘. 다시 조금만 더. 큰일 났네 이거.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주시사 단번에 영어로 once. 그것뿐만 아니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영어로 쓰세요. Once for all.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그래 쓰세요. 따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단번에 죄를 다 사해버렸고 단번에 의인 만들어버렸고 단번에 거룩한 존재 만들어버렸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설픕니까? 온전합니까? 온전합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어설프지. 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봐요. 우선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다른 행위를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 이 복음질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 한 걸 모르니까 딴소리 하지. 난 그래 솔직히 말 딴소리 하는 사람은 내 개인 의견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발표는 합니다. 개인 의견이죠.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목회 크게 하고 여러분 훌륭과 구원은 달라요. 훌륭해도 그리스도가 다 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총경 받을 수 있어요. 목회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구원의 조건이 안 되잖아요. 단번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이게 첫 번째 구원 때 받은 겁니다. 두 번째 구원만 하고 이제 끝을 마칩시다. 빌립보서. 요거는 뚜껑은 열어놓고 끝마쳐야 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찾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한 자. 보세요. 그 사랑한 자들 분위기가 벌써 지금 이 편집한 대상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행위의 구원론자는 이걸 들고 나와요. 봐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않느냐. 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뭐냐면 뭐 유보적 칭의론 들어보셨습니까? 의롭다 불렀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을 때 행위를 봐서 결판낸다. 그런 학자가 또 있네. 별난 사람이 다 있는데. 사는 자들아 죽절을 때서 두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유란 성화. Sanctification. 삶이 실제로 거룩한 거. 예수 닮아 사는 거. 인격, 성품의 변화. 이걸 혼의 구원. 무슨 구원? 인격, 성품. 그 혼이죠, 혼. 그죠? 자. 이게 변화되라. 이게 첫 번째 구원으로 갔다면, 두 번째 구원인데, 이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두렵고 떤다면 겁을 낸다 말이 아니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 예수 좀 닮아 가거라. 저를 보세요.
신분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실제로 좀 거룩하게 살아가거라. 이해가지요? 좀 인간성 좀 변해가거라. 인격 좀 좋아지라. 신분은 이미 완전한데 하는 짓은 왜 그렇노? 이해갑니까? 신분은 목사인데 하는 짓은 왜 그렇노? 신분은 장로고 집사인데 왜 그렇노? 이게 이루어는 말이 영어로 멋집니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드러내라! Your own salvation. 네가 받은 구원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따라합니다. Work out.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네가 받은 구원을 Work out. 삶을 통해서 제발 좀 드러내라. 좀 거룩하게 살아봐라. 좀 장로답게 살아봐라. 와 그러노? 신분은 완벽한데 하는 짓은 와 그러노? 다시 합시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근데 그렇게 해놓고는 하라 그려놓고는 장로님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주님께서 대답이 있습니다. 하라 그려놓고는 주님이 하는 비밀을 가르쳐요. 여러분 항상 성경 볼 때는요 대답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가끔 성경 그 근처에 대답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13절이 대답입니다. 보십시오. 하라 그려놓고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만 여면 하라 해놓고 네 안에서 내가 해줄게. 적었어요.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기맥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나타나줄게. 내가 되게 해줄게. 거룩한 삶이 되게 내가 성령으로 작동을 해줄게. 자기 기뻐신 뜻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하고 싶은 마음도 주님이 주시고 행하게 그렇게 되게도 해줄게. 예수처럼 살고 싶은 소원도 넣어주고 받으시면 아멘. 아멘. 또 실제로 그렇게 뭐하게? 행하게 누가 해줄게? 내 안에 하나님이 해줄게. 무슨 법으로? 무슨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면요 신기하게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생명이 흐르기 시작해요. 저는 분당에서 종종 참여한 목회자들이 그저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목사님 강의하는 동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소원 한 가지는요. 이거 마치게 오늘 저녁에 나머지는 내일 쯤 더 합시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대개 설교할 때요. 겸손을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럼 대개 교인들은 이제 겸손하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대충 딸 때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하기로 뭐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께 뭐 충타잖아요. 그런데 제 소원은요 앞으로요 우리 목사님들 잘 기억하세요. 겸손 설교 교인들 듣고 겸손해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집에 돌아갈 뿐 아니라 겸손 설교 도중에 겸손에 접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목사님? 사랑 설교 도중에 사랑의 사랑으로 바뀌어 전부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결심하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죠. 그게 그 진짜 교회 진짜 설교 아닙니까? 난 그런 말 간절해요. 아까는 그게 아니라더니 그거는 그때는 또 아니었고 예. 지금은 또 맞고요. 예. 아. 예. 예.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오늘 끝마칠 텐데 오늘 공부는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구원.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뭐 다른 소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구원이 있고 구원 없는데 성경에 보면 이미 구원을 믿을 때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 놓은 성화가 있고 장차 내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차 받을 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천국 가는 이미 갔고 이미 왔고 천국 가는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내일 낮에 10시부터는 목회자 모일 텐데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눈을 감고 머리 숙인 채로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교회 경력에 관계없이 그동안 헌신 봉사에 관계없이 다 눈을 감으세요. 한 가지 묻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다,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가 되어버렸다, 선물로 구원 주신다. 주님,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고백할 사람 오른손 가슴 얹으세요. 저도 눈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보십니다. 정직하세요. 직분에 관계없이 열심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내 죄는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구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받아들입니다. 구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평생 예수 것으로 살 겁니다. 확신 가지고 걸어갈 겁니다. 주님 영접하는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죄산 받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처럼 예수를 닮아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실제로 거룩한 삶이 흘러나오는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